뭐야? MBTI요? MB는 알아요. 메르세데스 벤츠. 카준영입니다. 아니, 너무 인위적이야? 지난번에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전국 1등을 할 수 있는 걸까? 아, 판매왕 하는 거예요? 네. 열심히 하는 사람? 그 무슨 뜻이에요? MBTI가? 그건 저도 잘 모르... 해보겠습니다. 네. 이거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야, MBTI 검사? 아, 여기 무료 성격 유형 검사? 그쵸. 너무 생각하시면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아, 알았어요.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바로바로. 네네. 나는 엄격한 관리자네. ESTJ. 옳다고 생각되는 일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굳은 의지. 여기 나오네. 힘든 사회운동을 자처하며. 사회운동 뭐 하시... 안 했는데 연극하고 춤췄는데요. 아,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하고 싶어. 근데 내가 이렇게 엄격한 관리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내가 엄격한 관리자 스타일이 아니야. 나는 남한테 엄격한 게 아니라 내 자신한테 엄격하기 때문에 맞아떨어진 건 신기하네 되게. 이거 영업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 관리하고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감 선생님처럼 엄격한 관리자가 돼버린 거야. 제가 남을 관리하고 이럴 정도의 주제는 못 되는데 제 자신은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한순간에 또 해이해져가지고 영업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내가 이걸 하겠다, 뭐 꿈을 꾸고 했다, 아니면 상상을 하고 바라는 게 있으면 남한테만 막 지시하고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엄격하게 해가지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영업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이렇게 MBTI를 해봤는데요. 저는 너무 신기하고 또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MBTI 해보셔서 자기의 취향이나 성격이나 그게 어떤 유형인지 한번 딱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.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? 춤 한번 추가.